네가 담근 거냐? 물김치를 좋아해가지고. 물김치를? 와. 물김치 담가 드신다고요? 야, 무슨 잘하는데, 이? 어떻게 식당 차릴까? 할 거 없잖아, 지금. 짱이야. 엄지 치킨 세우셨으면 진짜 좀. 건강 밥상이다, 완전. 이건 뭐야? 이것도 새송이로 만든 건데. 송이 버섯이구나. 거꾸로 놨더니. 맛있지? 그냥 이렇게. 보들보들하지? 아니, 근데 본인이 쓰시는 그릇은 또 파란색이에요. 아, 저는 이제 음식을 좀 화려하게 데코를 하다 보니까 하얀 식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접은 이제 화려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파란 그릇에 이렇게 놓고 먹으면 좀 식욕이 좀 이렇게 다운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살짝의 노력?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옛날에 파란 선글라스까지 끼고 해봤어요, 진짜로. 아, 반찬 자체를 파랗게 보이고. 아, 없어 보이지. 배고프면 뭐 파란색이고 뭐 소용없던데. 와, 입맛에 맞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빠는 지금 완전 날씬한데? 응? 살 다 뺐는데, 오빠? 응, 많이 뺐어. 완전 이게. 뱃살만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 뱃살이 제일 마지막에 빠진다. 야, 이렇게 먹어서 다이어트 돼? 응?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잘 드시는데 몸매가 완벽할 수 있냐는 말입니까, 지금. 응? 오빠를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양심상 내가. 아, 다 건강한 것 같긴 한데. 오빠도 이거 하나 챙겨서 먹어. 이게 뭐야? 이거 먹으면 그래도 양심상 괜찮아. 그런 기분이 중요하거든요. 믿고 먹는 거야? 이게 또 김리현 씨의 비결이 아닌가요? 사실 뭐 다들 이제 저 또래는 체감하실 텐데 나이살엔 정말 장사가 없거든요. 근데 락토페린이라고 약간 식욕도 살짝 억제시켜주고 도움이 된다고 해서 좀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요즘에. 저만의 꿀팁. 자, 이렇게 해서 배우 김리현 씨의 일상 루틴을 살펴봤습니다. 네. 자, 과연 김리현 씨의 루틴 점수는 몇 점일지 선생님의 점수를 공개. 와. 오! 오늘 좀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러면 김태균 선생님부터 분석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TV 보면서 식사하셨던 걸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저희도 다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저희가 이제 TV를 보거나 혹은 요즘 이제 핸드폰 보면서 먹방. 네, 밥을 먹으면 생각보다 우리가 빨리 먹게 되고요. 그렇죠. 제대로 씹지도 않고 넘기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먹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는 정말 음식 자체에 집중을 해서 내가 어떤 음식에서 어떤 맛을 느끼고 지금 배불러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드셔야 과식도 좀 덜하게 되고 제대로 음식을 좀 섭취하실 수 있어서 저는 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중에 또 눈에 띄었던 게 파란색 그릇 사용하시는 거 있잖아요. 식욕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도움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막 색깔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라고 그러게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어머, 맛있겠다. 한입 먹고 싶다. 색깔 잠깐만 제가 바꿔볼게요. 어머, 뭐야. 맛있을 것 같은데요? 몇 젓갈 안 먹을 것 같긴 한데 네. 맛은 보고 싶긴 한데 그렇죠. 실제로 연구를 해봤어요. 이제 색깔에 대한 식욕 반응을 좀 본 거예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녹색 순서로 식욕 반응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빨간색 플레이팅이 되게 많거든요. 식욕을 좀 돋구죠. 반면에 황록색이나 보라색, 청색 이런 색깔은 식욕 반응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라고 해요. 식기 다 바꿔야겠다. 그래서 컬러 세라피가 음식 색깔만이 아니라 조명이나 주변의 모든 이런 환경들을 좀 그렇게 많이 조성을 하도록 해요.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이제 김영호 씨랑 식사를 하시고 락토페린을 챙겨주셨어요. 이 루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락토페린 섭취하신 거 뭐 일명 단백질 다이어트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좀 좋은 루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김리현 씨 몸매 비결이 또 아까 그 락토페린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그 락토페린 좀 생소한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이 우유를 뜻하는 락토와 철분을 뜻하는 페린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철분이 함유된 우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람이나 젖소의 초유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 눈물이나 침 같이 이렇게 점막이 있는 곳에 존재하는 당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